민첩하고 재능 있는 리더 김인재입니다. 김인재! 김인재! 3개월 전에 일입니다. 원장님, 교정환자 왔습니다. 아, 실상 모르겠는데. 하기 싫어, 너무 어려워. 아, 다음에 하기 한다고 해야지. 철사를 꿀 환자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근데 하는 게 서투르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매일매일 하지 않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이 카네기 세미나를 후기받아서 왔습니다. 참관하면 공짜로 해서 일단 그게 오게 됐는데 오신 그 분들이 너무 괜찮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돈을 내고 듣게 됐습니다. 열정미학을 발표하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 분야인 교정에서 마지막 철사를 꾸리는 거, 그거를 두 개씩 꾸린다고 했습니다. 한 일주 정도 지나가지고 한번 꾸려서 두 시간 동안 낑낑거리면서 꾸려서 카톡방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갔을 때 꾸린 거 사진 봤다, 열심히 해서 멋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칭찬을 금지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강력한 공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좋아하는 게임을 하나도 안 하고 한 시간도 안 하고 6초도 안 하고 철사를 꾸렸습니다. 제가 헬스 끝나고 집에 오면은 한 9시 반 정도 되는데 시계를 보면 그건 10시, 11시 됩니다. 그러면은 칭찬을 듣고 싶어서 꾸부리는데 처음에는 2시간 걸렸고 중간은 1시간 20분, 대신 꾸부리는 40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멋있게 꾸부리려면 1시간 20분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지 힘들었는데 조금씩 발전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틀 전에 그 김영재 스베나 원장님께서 제가 보는 중 사진을 보고는 이제 잘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원장님도 모양이 멋있겠다고요. 여러분, 예!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게 있으면 매일매일 실행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라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입니다. 원장님, 이번 달에 철사 꾸리 환자가 10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 고물 된 찍은 걸 보고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 이제 나 잘해. 감사합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